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우와! 오늘은 지질이 저번에 만들었었죠? 짜자잔. 내 지질 손바닥입니다. 예스. 하이파이브. 자, 이 손바닥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좀 잘못 만들었어요. 손바닥을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펼쳐서 굳혀서 만들었어야 했는데 보면은 어중간하게 이렇게 다물고 있죠? 에, 이게 사실 에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려는 건 인공 물갈퀴입니다. 물갈퀴. 개구리 손가락. 네. 보면은 저희 사람 손이 이 정도밖에 물갈퀴가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를 더 덧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메꿔서 약간 장갑인데 이렇게 물갈퀴가 있는 장갑 그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실리콘 총과 실리콘. 제 생각인데 이런 총이 없으셔도, 뭐 꼬챙이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여기 딱 찔러놓고 꽉 짜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네, 1,000원에 이렇게 다이소에서 살수 있는 니트릴 장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전에 만든 인공 손바닥이 필요한데, 사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손바닥까지는 만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제 취미 생활로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에다가 석고 물을, 에, 석고를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바닥을 펼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만 준비를 하셔도 사실은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짜자잔 전분입니다. 뭐 옥수수 전분이든 뭐 감자 전분이든 상관없을 거예요. 콘스타치. 이걸로 뭘 만들 거냐면요, 이런 실리콘 케이스 같은 재질을 만들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실리콘이랑 이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카드가 총두 장이 들어가는 이런 카드 수납 이런 걸 만들었네요. 내구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구부려도 이렇게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쓸수 있습니다. 막말로 여기다가 군형을 뚫어가지고 목에다가 걸고 다니면 그냥 이거 카드 케이스잖아. 다음에 기회 되면 이것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자가 엄청 고와가지고 막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전분이 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네, 옥수수 전분을 이렇게 뿌렸고요. 이 위에다가 실리콘을 쏴버릴 겁니다. 짜잔. 이거 다 빠지면 안 되는데. 여튼 이렇게 칼을 준비를 하고, 이런 단단한 칼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해서 대고 싹 한번 또팍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녀석을 짜요 짜요. 네, 손바닥 전체를 덮어야 되니까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와우, 정말 많구만. 이 정도만 할까? 오케이. 이 정도만 딱 끊어주고. 몰라요. 그냥 내비둬야지 뭐 어쩌겠어. 자, 이렇게 두고. 전분들을 이렇게 보슬보슬 한번 뿌려주세요. 이걸 바로 이렇게 문대버리면 손에 묻어도 상관은 없지만 묻게 되면 좀 진행이 버거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먼저 이렇게 손으로 직접적으로 한번 만지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야지 이렇게 만졌을 때 손에 안 묻죠. 이야, 전분 멋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뿌려주고 빈틈이 없이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씩 얘를 반죽을 시작합니다. 왼손으로 안 하는 게딱 봐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니트릴 장갑을 이용을 해가지고 봐봐요. 바로 이런 식으로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감이 잡힐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비벼주시면은 손에 묻지 않을 정도로 이게 반죽이 잘될 거예요.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그냥 시작했을 때는 막 묻게 되는데, 이거 실리콘 아까 앞에 있는 덩어리거든요. 이건 버려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힘을 세게 주면서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아직은 이 상태에서 어디 물건에다가 붙이거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손 이거 장갑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진흙처럼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고 진흙이 아니라 찰흙 있죠? 저희 손에 묻어도 아, 손이 잘 묻긴 하는구나. 뭐 지점토 같은 정도 수준이 될 때가 있어요. 밀가루 만족처럼. 그 수준이 됐을 때 장갑을 벗고 손으로 그때는 만져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됐을 때제 석고로 된 손에다가 반죽을 해서 굳히기 그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굳히기 작업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과정은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님들 계획 잠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죽을 하는데 제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지금 다 치워놨는데요. 그 옥수수 전분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봤을 때이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원래 손에 이렇게 하면 안 묻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안 묻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쥐고 있다가 하면은 엄청 점성이 뛰어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안될것 같아요. 원래 이거보다는 좀더 진짜 찰흙처럼 잘 끈적끈적 거리되 좀잘 떨어지고 손에 다안 묻어야 되는데 지금 네, 손에 묻은 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 손바닥 동상에다가 바로 썼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감자 전분을 무슨 전분이 됐든 전분을 한 통을 새로 준비한 다음에 손에다가 그 아까 모형 손에다가 다시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이 카드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다시 설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손바닥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좀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 쓰는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뭐세 장이든 네 장이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두장 가지고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녀석을 통해서 쫙 한번 펴주세요. 네, 이렇게 펴주고 뭐 이렇게 펴주고 뭐 일단 제주껏 펴준 다음에 이쪽으로 펴주고요. 피고 카드가 딱 덮어질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일단 한 장을 꽉 눌러 볼게요. 꽉. 네, 희생 잘안 쓰시는 카드로 해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꽉 눌러 주시고. 딱 눌렀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숫자만큼 하나를 더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포개 주시고요. 양쪽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버전은 이렇게 앞 모습이 보였잖아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 덮은 모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서 올려버리세요. 밑에 약간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굳은 다음에 사포질로 이렇게 다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깡그리 무시를 해주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신문이 들러붙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포질로 다 표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 반죽을 해주세요. 빈틈이 생기지 않게. 치는 데다가 두고 가급적이면은 저 뭐야? 여기 그냥 찢어버려야 되겠다. 가급적이면은 따뜻한 데에다가 두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람의 공원을 생각하는 책 나들이 같죠? 따뜻한 곳에다가 보관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굳을 때까지 안녕. 제가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를 영상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제가 전분을 새로 준비한 다음에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갈퀴를 만드는 영상을 하면서 완성된 녀석을 예쁜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